후발대로 나뉘어지거든요, 저희 멤버들이랑. 저는
우석이랑 유토랑 이제 후벨테랑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고 좀 늦게 끝나는데 지금 10시 40분쯤이에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하라주쿠에 그 빈티지샵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11시에 열어서 빠르게 한 시간만 보고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고니치와. 아, 택시 노리다이 됐어요. 택시 됐어요. 고니치와. はい、原宿まで行きますけど。原宿まで。はい。でも駐車がありますよ。あ、こっちです。この、この駐車です。이게 맨날 멤버들이랑 찍다가 혼자 브이로그를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배고프다. 어제 봄에 빵을 사왔는데 챙겼나? 아, 챙겼네. 빵 하나 챙겼네요. 다행입니다. 분명히 일본어 수업을 계속 받고는 있는데 3년 전까지 유니버스를 자주 만나고 좀 대화할 상대가 많고 일본어 얘기할 기회가 많으면은 수업에서 배우는 거 외에 조금 더 실력이 많이 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단어만 계속 배우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괜찮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좀 시간이 일러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쇼핑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사체 시도만 기다릴까? 아, 조금 확인을 시켜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이라 좋네요. 아, 대체 됐을까? 아리가토세마스. 아리가토세마스. 저 허락받았습니다. 야호. 아, 이 쇼핑의 냄새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세컨핸즈 샵인데 여기가 이제 좋은 이유는 너무 예뻤던 시즌의 제품들이 이제 다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매장 와서 옷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사실 정확히 뭘 사야겠다 하고 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번에는 조금 캐주얼한 걸 입고 싶다. 아니면 이번에는 뭐 좀 더 뭐 포멀한 걸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는 편이고 거기서 이제 색이 이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들 평범한 제품들은 많이 선호 안 하는 편이라 이런 기본 착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을 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빠르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 보인다.
맛있는데 이거. 제 보자. 답답해가지고 눈 계속. 아이 참. 하필 계산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어요. 좀 걸으면서 택시 찾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배고픈데. 타코야끼다. 타코야끼 포장마차 같이 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하이. 코노 타코야끼 네 오네가이시마세. 아 코레 데스.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택시 탈라 그랬는데 갑자기 타코야끼를 사게 됐네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바뀐 가게들도 있고 그대로인 가게들도 있네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러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타코야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아 배고파. 보이죠? 맛있겠죠? 자, 먹고 있습니다. 아프고. 아우 뜨거. 진짜 맛있겠네. 자 원래 혼자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실 때 심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아니 유튜버 분들은 브이로그 찍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잘 계속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대단하다. 우와. 우와 우와. 아까 그 택시에 선글라스 두고 내렸다. 우와. 너무 뜨거워서 다 열어놓고 있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 입이에요. 고치소스 아마 되시다. 와 큰일났다. 저 어디서 타지? 택시 왔습니다. 예? 럭키 달러 바로 탔어. 주쇼 하루시프 도착 했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아침에 찍고 왔거든. 저녁에는 우석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저도 할 게 없어서 딱히. 그래서 또 와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시프 오랜만이잖아요. 3년만이잖아요. 한국 또 온다고 해가지고 기대돼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여기가 낮아요. 제가 있는 곳이 낮아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진짜 달라요.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일본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인데 3년만에 오니까 또 새롭게
때는 되게 그치?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아 너무 진짜 오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티지 거리라서 우리가 특정 가게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주노가 들어갔습니다. 선글라스 샀어. 아, 지금 두 군데 다녔는데 아침에는 한 번에 이제 영상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갔다 온 두 군데는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다음 곳으로 가고 드디어 촬영 허락을 받았습니다. 귀여운 게 많네. 제가 확 마음에 드는 옷은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네, 도사마. 신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디다스, 살로몬 이런 거 아식스 많이 뜨니까 그런 신발들. 어 여기요. 포스 슈퍼 슈프림 포스도 있네. 이거 제 거랑 똑같은 거. 와, 내가 샀던 거보다 5만 원 싸. 아. 여기 넣었어. 이거 비쏠감가. 이거 싸이구.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한 일곱 군데만 더 보고 밥 먹자. 좋아. 딱 일곱 군데. 뭘 정하고 왔으면은 그냥 사면 되는데 거기 딱 들어와서 사실 구경하러 온 거라. 그쵸 오석씨? 맞아요. 여기 너가 가지고 있는 신발 맞네. 아 맞네. 아 홍석이 형이 가지고 있는 신발. 이거 다 홍석이 형 있는 거. 와. 아니 나한테 맞겠네. 아 너무 예쁜데 이렇게 큰 거. 이만큼 됐다? 우와. 모자 너무 예쁜데. 모자 너무 많아. 네, 도사마스.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야, 남 카페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한국어야, 한국어. 한국 디저트 카페라고 적혀 있네. 알아. 좀 먹어볼까? 한국 디저트 카페? 커피, 음료 한 잔. 아, 음료 한 잔. 음료 한 잔? 오케이. 오케이. 디저트 봐봐요. 엄청 귀여워요. 진짜 후리타게 보이는데. 나무 모양도 있고 아보카도 모양도 있어요. 하나씩 먹어보자. 아니야, 난 뭘. 저는 아이스 바닐라떼 먹겠습니다. 지금 좀 걸어서 반충. 난 아이스크림 먹고 충전. 어, 맛있더라. 아, 설정. 가위바위보. 저 춤추면 저 진짜 기분 나빠요. 구석이가 산대요. 고마워. 스케치 먹고 있네. 그런 우동보다 맛있어 보여? 많이. 우동이 더 맛있어 보여? 맛있어. 저희도 우동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스케치 부럽지 않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키노식으로 키노식으로. 근데 맛있다. 맛있다. 따라해. 따라해. 여러분 지금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있어? 잘 먹을게. 달다.
뭐야 그 레스토랑? 아 달다야. 맛있어 맛있어. 어 한국이 제목을 잘 불러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듣습니다. 비밀으로 가자. 여러분 하라슈퍼에서 본능이 나옵니다. 야 내가 선글라스 보여줄까? 아 야 봐봐 엄청 예뻐. 오 야 잘 어울린다. 예쁘지? 잘 어울린다. 약간 자전거 잘 탈 것 같아. 카메라 한 번만 줘.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이런 선글라스 처음 아니야? 이런 디자인 때문에. 아니 많아. 아 그래? 4개 있는데 안 어울려서 못 써. 저희 집에 선글라스 한 25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10개는 안 써요. 예. 31개 사가지고 하루에 한 개 돌려서 입겠다. 그러니까 31개 맞추려고 그래. 너 형아 다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갈래? 그래. 어, 근데 아무튼 본론으로 끝내니까 기분이 좋다. 여기서 자, 여기는 하라주쿠의 철판 요리집입니다. 원래는 우동집을 가려고 했지만 여기가 오다가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맞아, 꺾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우리가 웨이팅 얼마 정도 했나? 그냥 30분 정도 30,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어. 와. 저는 나마. 여기는 저는 콜라. 콜라. 이게 뭐죠? 우와 뭐 시켰는지 까먹었다. 아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어 너무 맛있겠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아 여기 완전 안주집이구나. 오코노미야키가 기대되네. 와 오믈렛을 시켰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 오믈렛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귀하여 맛있네. 아 뭐? 오믈렛 좀 오믈렛 안 먹어? 아무도? 더 줄게. 오믈렛 하나 더 시킬까? 소금약이 못 봐서 어떻게 빨리 나와가지고. 불요리네. 야 저것도 우석이가 못 먹겠네. 우석이가 못 먹는 거 천지다 여기. 괜찮아? 오믈렛 하나 더 시켜줘. 아니 저거 소금약 먹어. 다들 통째로 보시네. 와 나 굴구이 진짜 좋아해. 막상 사람들이 안 나갈 만하네.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막. 그치. 또 맥주도 하나 시키고, 음료 한 잔 시키고 이러다 보고. 맞아. 우리가 되게 괜히 오래 한 게 아니야. 되게 할 만하다. 이 청판에는 역사가 담겨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내가 진짜 장담한 건데, 그 스키야키의 오리집보다 여기가 훨씬 로컬 맛이다. 근데 아까 우리 테이블에 앉히려고 했는데 여기 앉길 잘했다. 훨씬. 여기 관자네. 오징어네. 오징어야. 내가 관자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오징어였어. 난 저게 너무 좋아. 오코노미야키를 계란 위에 올리는 순간. 시즈. 우리가 일찍 오다라고 가지고. 우와. 저거 하나 더 먹을까?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넌 심지어 다 먹지도 않았어. 나 더 먹을까? 나 원래 음식 욕심이 많아. 안 그래 보이지? 얘 또 구조가 진짜 신기한 게 없다. 철판이 바로 앞에 있잖아. 여기 앉는 사람들은 무조건 덥잖아. 그치. 근데 이 구조를 열기가 이쪽으로 안 오게. 어떡해? 저 문이랑 보면 열기가 하나도 안 오잖아. 아까 직원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고? 여기 사람들이 더워서 컴플레인 거는 자리라서 안 드렸다고. 아, 진짜 완전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많이 안 더워. 에어컨은 있네. 아까 리얼 시절이야. 아, 되게 평화롭다. 그니까 배고픈 거 끝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뭔가 잠을 자지 않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한 느낌. 오늘 하루도 잘 끝났다. 아,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었다. 오늘의 하루가 끝났다. 아침에는 사실 내가 이 카메라를 혼자 시작했거든. 쇼핑 브이로그를. 근데 마무리를 우서이랑 함께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즐거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안녕.